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예. 심층 뉴스 네, 가져와 주셨죠. 심층 뉴스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좀 흥미로운 평소에 네, 우리가 맞아요. 너무 막 큰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것도 작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중요하고 중요한 얘기지만 네, 그래도 네, 좀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적인 이슈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이슈를 한번 맞습니다. 가져와. 되게 네. 웃긴 게 교수님이랑 전화 분류로 보면 미시경제학자인데 네, 네. 계속 요즘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잘 네, 알지도 못하는 뭐, 저는 최소한 어쩌고, 네 뭐 저는 잘 어쩌고, 모르는데 뭐 자꾸 하다가, 공부해서 네, 말씀드리게 됐었습니다. 예, 예. 예, 오늘 그 주제는 좀 흥미로운 그런 연구가 발표가 돼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좀 사실 미국 얘기긴 한데요. 시사점이 그래도 있죠. 시사점이 있어서 맞아요.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라즈 체티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그 이분이 굉장히 그 요즘 주목받는 아마 뭐 이 분위기대로 가면 뭐 결국은 노벨상을 언젠가 받지 않을까 그쵸. 싶을 정도로 굉장히 주제 자체도 그럼직한 주제네. 주제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지만 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동안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학자인데요. 또 흥미롭게도 이분이 이제 그 네이처지에 학술 네이처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과학 맞아요. 기술 최고의 그 네, 권위 예,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네. 학술지인데 경제학자인데 네이처지에다가 그 지난 8월 1일에 출간한 두 개의 논문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 논문이 굉장히 흥미롭다 보니까 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뉴욕타임스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뉴스에도 약간은 이제 소개가 됐었죠. 예, 예. 뉴욕타임스 예. 같은 데 나오면 보통 우리도 이제 소개를 받아서 하니까. 좀 소개를 그쵸? 하는데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그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됐냐면 부자 친구가 있으면 나도 맞아요. 성공한다. 타이틀을 그렇게 예, 부자 친구를 가지고 있어야 그 소득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더 있어서 네. 그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분들이 한 연구를 보면 약간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일단 샘플 숫자 자체가 그 페이스북을 이용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에 이제 미국인 유저들을 7,200만 명을 대상으로 7,200만 명. 이 페이스북에 보면 친구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 리스트를 뭐 보통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개가 돼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해서 7,200만 명의 친구 관계니까 그게 합해 보면 한 210억 개의 친구 관계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면 이게 한 건으로 그렇죠. 그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 교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500명의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500개의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쪽에서도 저와 겹치는 그렇죠.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뺀다 하더라도 어쨌든 네네. 7,200만 명이 맺고 있는 그렇죠. 이 망 같은 관계를 개수를 세니까 한 210억 개 네네. 정도 됐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숫자로 세는 것만 해도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저 진짜 이 중복되는 거 네네. 빼고 사실 이 네. 망에서의 개수를 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친구 관계의 내용을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개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개인 정보를 함부로 뭐 예를 들어서 그 페이스북 그 유저한테 너 돈 얼마나 버니 뭐 이런 걸 물어보기가 그거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물론 이제 거짓말로 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진실로 쓰니까 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아.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휴대폰을 쓰고 있는지 휴대폰 모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신 모델인지 아, 아니면 최신이냐 예예 예, 오래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등등등 갑자기 저의 사는 곳과 학력과 휴대폰 모델이 이렇게 떠오르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있는 그런 공개된 자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득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추정을 하는 했군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개인적 뭐 본인이 스스로 밝힌 거니까 뭐 어떤 그런 뭐 이슈는 없겠죠. 뭐 프라이버시 이슈는 네, 없겠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그 가설을 세우고 그걸 연구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사회적 자본, 우리가 보통 소셜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 경제적으로 소득을 높이거나 낮춰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사실 흥미 있고 관심은 있지만 그거를 데이터로 검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주제를 접근을 예, 한 예. 거네요. 우리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뭐 어릴 때 어떤 거를 살았는지 이런 건 그냥 팩트니까 그거를
뭐 프라이버시 이슈만 아니라면 그걸 바탕으로 분석하는 경우는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런 걸 분석한 논문들도 있지만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뭔지 교우 관계 정의하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후보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후보를 어떤 걸 했냐면 오늘의 주제인 교우 관계. 교우 관계. 만약에 그 내가 저소득층인데 근데 고소득층의 사람과 교우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하나고요. 또는 주변과 얼마나 친밀하게 이제 아, 그 같이 활동, 뭐 네. 같은 친구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 관계와의 그 인터랙션, 서로 상호작용이 많은지. 그리고 왜 보통 보면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그 이 작지만 되게 아주 타이트한 그런 관계를 끈끈한 관계, 그죠? 끈끈한 관계를 네.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루스하게 이렇게 느슨한 관계를 갖고 네.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페북에서 친구는 맺어놨지만 그렇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친구는 친구 신청은 해놓고 그러고서는 뭐 네. 나몰라라 하는 그런 거 그렇죠. 말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예. 고려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뭐 보통 보면 자기 사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아. 친구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참여도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볼런티어 그러니까 얼마나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게 이거는 미국스러운 지표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기회들이 좀 제한된 부분도 있고 문화 자체도 그렇죠. 좀 달라서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다 그 한번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만약에 주변에 뭐 우리가 비록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밀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은 과연 그 동네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네. 이제 그런 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결과를 얻었는데 지금부터 그 오. 결과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프가 예뻐서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이 그래프를 네. 뭐 그래프가 있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만 네. 간단간단하게 이제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견은 여섯 가지 발견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 발견은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사회 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왼쪽 그림이 그 이런 컬러풀한 이 그림이 그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이거는 네. 얼마나 그 부유층이냐. 그러니까 1이 제일 이제 저소득층이고 아~ 10이 제일 이제 고소득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막대기가 네네.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왼쪽으로 의미고. 갈수록 저소득층,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소득층. 근데 이 빨간색, 진한 빨간색이 네. 하위 그룹에 속한,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네네. 하위 그룹에 속한, 그러니까 10개 분위로 네네. 나눴을 때 1분위가 제일 진한 빨간색, 그 다음에 이 뭐 조금 네네. 진한 민트색이 제일 고소득층 이런 거네요. 그러면 지금 1분위에는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막대기는 본인이 제일 낮은 그 소득계층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 친구인 사람도 이 하위에 속한 비중이 높다라고 지금 그래프가 네네. 읽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게 많은 많을수록 친구들도 가난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걸 지금 제가 예, 예. 버벅버벅하면서 그래서 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저소득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소득층일수록 가난한 친구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반면에 파란색 더 나아가서 초록색 민트색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네. 그 색이 될수록 그 부자 친구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10 쪽으로 가면 갈수록 부자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발견 일은 아, 끼리끼리 노는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있었지만 확인하니 씁쓸한. 뭐 그렇죠. 약간 그런 어느 정도 그런 우리가 거죠. 짐작은 됐지만 네. 그러니까 확인이 된 그런 거였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210억 개의 친구 관계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두 번째 발견이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그 선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 가로축은 이렇게 아래쪽은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거는 네. 이제 그 부유층하고도 친구 관계를 그 와중에 비슷비슷한 네. 사람들끼리 놀지만 네. 그래도 그 와중에 내가 좀 저소득층이지만 좀 부유층하고도 친구 관계를 맺는 정도가 네. 높은 동네가 있고 그렇지 못한 동네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밑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내가 부유층하고도 같이 놀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 소득 계층이 달라도
같이 이렇게 그 교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가로축이고요. 아, 그러면 이 선상에서 어디에 좌우 어디에 위치하느냐 자체도 도시의 그렇죠. 특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렇죠. 도시의 특성을 보여주는 예, 거예요. 예, 지금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샌프란시스코가 그렇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샌프란시스코는 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미국에서는 적어도 섞일 수 있는 네, 서로 섞여서 잘 지내는 그런 동네라는 물론 뭐 하도 섞여 있어서 갈등도 심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인디애나폴리스가 나왔는데 네, 뭐 더 왼쪽에 있는 도시들도 있기는 네네. 합니다만 표시 자체는 네. 인디애나폴리스가 표시가 되네요. 상대적으로 인디애나폴리스 같은 동네에서는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교류를 맺는 경우가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 축은 얼마나 신분 상승이라고 해서 소득 상승의 가능성이 있느냐. 아. 그렇죠? 이게 가난한 비교적 가난한 이분들이 사실 요 스터디 전에도 엄청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도시와 지역의 그 특성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네. 이게 약간 가난한 부모를 가지고 있어도 자식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하위층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이 중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그 이 세로축은 경제적 이동성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이동성이 높을수록 계층 간 이동성. 근데 네.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교류가 많은 동네일수록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신분 상승, 소득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러니까 개방적인 도시일수록 계층 간 사다리를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기회가 더 주어진다라고 그렇죠. 하는 시사점을 주는 결과네요. 그래서 이 발견 2를 그 정리를 하면 이런 계층 간의 연결성이 높은 지역에서 자라난 애들일수록 가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냐면 그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한 20%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20%면 엄청 어느 동네 큰 차이네요. 사느냐에 따라서 와. 그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와, 이쯤 되니까 아. 과연 이 그래프 상에서 서울을 아니 서울을 찍어본 아니 샌프란시스코 과격한 미국 사람 같은 경우 네, 미국 네, 사람 같은 네, 경우인데 네.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서울이 네. 어느 정도 될까 좀 궁금하긴 하죠. 네, 굉장히 네. 궁금해지네요. 서울도 진짜. 구별로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왼쪽에 그림이 막 되게 복잡한데요. 현란한 그림이네요. 예, 네. 현란하지만 사실은 메시지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과연 아까 그 발견 2, 그 누구랑 친구를 맺느냐, 친구를 맺기가 쉬우냐 그거에 따라서 소득이 상승하는 효과가 네. 혹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아, 아까 그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사회적 네네. 자본의 후보들, 교우관계도 있었지만. 사회적 자본의 후보도 있지만 네. 원래 샌프란시스코가 실리콘밸리 아니야? 거기는 원래 신분 상승하기 딱 좋은 동네 아니냐? 기회의 땅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또 미국의 경우는 또 아주 큰 질문이 있죠. 사실 흑인과 백인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흑인들은 흑인들 사는 동네에 모여 살고 그런 동네에 있으면은 기회가 없고 그런 인종적 문제가 혹시 있지 않느냐. 그게 마치 뭐 흑인 백인 섞여서 사는 뭐 이런 걸로 지금 그 포장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학자들이 하는 일은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문제를 다 해소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하나의 관계만 밝히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혹시 다른 게 원인이 아닐까 이런 거를 하는 건데 발견 3에 의하면 다른 형태의 사회적 자본들이나 그 발견 3과 4가 다 그 얘기입니다. 발견 3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자본들은 계층 상승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부자랑 친구 맺는 거 말고 뭐 그 지역이 얼마나 서로 막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느냐, 뭐 지역 사회에서 발런티어를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예, 예.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그 교우 관계 이런 네네. 걸로 다 경제적 연결성으로 그렇죠. 그냥 설명이 끝. 뭐 이 얘기군요. 그리고 지역별 소득 격차나 인종적 분리. 그러니까 어느 동네 그 여기가 실리콘밸리니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흑인이 많이 사는 동네, 백인이 많이 사는 동네 그런 인종적 분리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자체로는 영향이 있는데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결국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얼마나 서로 섞여서 살 수 그렇죠. 있느냐. 예, 예. 흑인이라서가 아니라 백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주로 빨갛게 보이는 네. 빨갛거나 노랗게 보이는 거는 그 사회적 이동성을 나타내고 아, 네. 그러니까 사회적 이동성이 낮은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랗게 돼 있는 경우는 사회적 이동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네. 이게 뭐 미국에 있는 막 온 동네들을 다 짧게 아 그래서 이렇게 점이 여러 개요. 네네 점을 막 여러 개를 한 건데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네모를 쳐놨는데요. 네. 이게 한 6만 불 정도 되는 그러니까 소득이 한 6만 불 되는 동네를 집어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네네. 약간 평균 1인당 그렇죠. GDP 정도 네네네. 되는 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데를 이제 꼽아 보면 아주 빨간 것부터 아주 파란 것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막 그 지금 이 성운 성단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은 뭐 이게 그 세로축이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연결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한 걸 나타내는데 결국은 보면은 세로축에 따라서 그 소득이 얼마냐라는 것, 그 이게 지금 그 동네의 평균 소득이 얼마냐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아주 빨간 것부터 파란 것까지 다 있다라는 거는 그게 뭐에 의해서 설명이 되느냐면 세로축에 의해서 세로축이 낮은 쪽에 있는 거는 빨갛고 위에 있는 건 파랗잖아요. 네. 그죠? 이제 그건 결국 뭐를 얘기하냐? 세로축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 친구를 두고 있느냐라고 그거거든요. 하는 거를 나타내는 네. 건데 그게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가 그 계층 이동이 되게 잘 그렇죠. 되는 게 파란색이고 빨간색에 가까운 쪽은 잘 안 되는 쪽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부자 친구가 많을수록 계층 이동이 잘 되는. 그렇죠. 거가 네, 여기 그 소득에 상관없이 그게 다 그렇죠. 나타난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소득이 낮으면 더 이제 사실은 그 부자 친구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부자 친구가 적을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네. 높은 거고 반대로 소득 네네. 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그냥 다 섞여서 맞습니다. 살고 계층 이동성도 되게 높고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 친구가 많고 이제 그런 동네인 그런 걸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고요. 하나의 그림에 너무 많은 걸 나타내려 보니까 설명하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축은 두 개지만 맞아요. 여기에 네. 이제 최소한 세 가지 네네.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제 설명 그만하고 발견사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것 같습니다. 설명은. 아니요. 네. 중요한 건 그래서 네. 얼마나 계층을 뛰어넘어서 교우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소득 수준에도 그렇죠. 영향을 미치고 그 소득 지금 현재 상태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소득 수준 미래 맞아요. 세대의 소득 네네. 수준이 얼마나 유동성 있게 옮겨갈 수 있느냐 네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느냐를 보여준다라는 측면이네요. 지금 저는 사실 네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뉴욕타임즈나 이렇게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도됐던 기사만 보고서는 뭐 이렇게 뻔한 얘기를 했대 뭐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심오하네요. 네네.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진짜 중요한 말씀 이제 지금부터 드리려고 아 그죠 5, 6이 남았죠. 네네. 이거는 그래서 그냥 이게 흥미거리로 아 그래 좋은 친구 가지고 있으면은 뭐 부자 될 가능성이 높지. 네, 뭐 몰랐어.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네. 막 사립 초등학교 뭐 무슨 그렇죠. 중학교 특수 고등학교 막 이렇게 보내려고. 네. 그 사실은 그 사실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나 어떤 뭐 시사점을 얻을 게 있느냐라는 건데요. 발견 5와 6이 이제 그거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정책적으로 보면 한 사회의 어떤 그런 소득의 이동성을 좀 높여서 그 가난한 사람도 뭐 부자가 뭐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스터디가 만약 미국 얘기지만 뭐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하다고 보면 결국은 부자 가난한 사람 따로따로 놀지 말고 이게 좀 섞여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느냐. 억지로 같이 모이게 살면 뭐 우리가 그런 노력도 좀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부자 동네에 뭐 이렇게 임대주택 같은 거 놓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과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거든요. 뭐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게 이 스터디 안에 또 그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발견 5가 바로 그건데요. 사회적 관계 단절의 요인,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사람 섞여 있어도 섞여지지 않는 요인이 왜 그런가. 그중 반은 또 희한하게 또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반은 서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 그거는 학교가 갈라지고 또는 뭐 지역이 갈라지고 또 뭐 다니는 뭐 교회 이런 게 다르고 이래서 이제 아예 부잣집 애들은 섞일 기회가 없다. 그렇죠. 가난한 집은 가난한 집끼리. 그건 이제 한 절반 정도 요인이고요. 아, 반밖에 안 된다. 나머지 절반은 그런데 들어 있어도 자기들끼리만 서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거는 이제 우리가 익스포저, 그래서 기회를 노출해 주는 그 요인이라고 보고 네. 뒤에 거는 프렌딩 바이어스, 그래가지고 친구 관계를 맺을 때 편향. 아무리 섞어놔도 부자 애들은 부자 애들끼리 놀고 가난한 애들은 가난한 애들. 저 근데 이 대목에서 만약 누가 여기 이런 거에 댓글을 다신다면 네. 이건 미국 얘기고 네네. 우리나라는 프렌딩 바이어스가 훨씬 심해서 섞어놔도 그거는 이제 스터디를 안 해봐서 맞아요. 근데 이제 걔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좀 더 비관적으로 네네. 보는 경향이 또 있으니까 또 그렇죠. 스스로에 네네.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박한 네네. 저는 그 뭐랄까 그 민족이란 표현은 적당하지 않고 뭐 국민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국에 대한 연구 결과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발견 6에서 결국 이 어떤 정책적인 제안 약간 이런 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반반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 동네마다 아까 보면은 연결성이 더 있는 동네가 있고 아닌 동네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뭐가 차이가 날까 하고 봤더니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긴 합니다. 우선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같이 모아놔도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친구 관계를 맺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종교적 연결일 때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은 종교 뭐 예를 들어서 교회나 그렇죠. 절이나 뭐 이런 곳에 사원 같은 데서 만났으면 그렇죠.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가난한지 부자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만나는 경우가 이제 크다. 그에 반해서 뭐 고등학교 때 만날 때, 대학교 만날 때 각 그 결과는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다른 교우 관계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 그룹이냐 큰 그룹이냐 또 다르다. 작은 그룹에서 만날 때는 그냥 다 같이 친구가 되는데 큰 그룹으로 만나면 그 안에서 네.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 따로따로 이렇게 그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적인 환경인데 이제 그리크 라이프라고 하는데요. 네. 소위 말하는 무슨 뭐 프레터너티 소로리티 그래가지고 왜 저 미국 대학에 가보면 뭐 알파 기숙사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걸 허용을 하면 또 그 영향을 받고 허용하냐 아니냐. 그리고 건물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느냐도 영향을 준다고 건물 합니다. 구조까지. 네. 그러니까 학교가 생겼는데 주로 중간에서 모여가지고 자꾸 서로 인터랙션이 있도록 구조가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더라.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기도 들리면서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잘 하면 그러니까 좀 더 잘 섞이게끔 그렇죠. 섬세하게 설계하고 접근해야 건강한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건강함이라면 계층 이동이 좀 더 원활한 활발한, 사회를 예, 활발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시사점이네요. 예, 그래서 시사점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친구 잘 만나야 성공한다 이게 시사점이에요. 그러게요. 네. 아 기사 그러니까 그 타이틀이 너무 단편적. 적이고 원색적이었네요. 예. 지금 갑자기 전 보다가 채티가 종교가 있나? 막 약간 그 생각도 궁금하고. 우리가 이거를 흥미거리로만 소비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육 뭐 우리가 최근에 무슨 뭐 교육을 뭐 5세로 낮추느니 많이 이런 거 가지고 막 한창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회의 어떤 이동성 그리고 건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라는 교훈을 얻어주는 그러게요. 그런 연구 결과. 예, 저는 자신이 없지만 누군가 의욕적인 젊은 학자가 젊으신 분이 그러세요. 저 빅데이터까지는 아직 좀 예, 저게 좀
있더라고요. 예, 걸림돌이 네네.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아,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서울 수도권만이라도 네네. 뭐 인구의 사실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비율이 밀집해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서만이라도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외국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네. 여러 가지로 소득계층에 따른 그 분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의적절한 연구가 될 것 네. 같은데 그냥 단순히 뭐 섞어놓자 뭐 임대주택 뭐 일정 비율로 지어라 그 굉장히 거친 네네. 접근일 그렇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네. 지금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잘 자칫 잘못하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더 상처가 되고 그럴 수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 접근인가 항상 네. 불편했었는데 잘 설계해서 진정으로 섞이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 뭐 오늘 뭐 이런 주제로 예. 한번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예. 우리가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게 있으면 종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